그리고 나래 씨가 오늘 내가 녹화장에서 입 조금만 놀리면은 여기 예. 몇 분? 세 분 정도 고별 방송 될 거라고. 진짜? 그러니까 나 외에 세 명은 이게 마지막 방송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작진들한테. 이게 방송이 어디까지 되냐고. 예. 일단은 제가 입만 열면은 뭐 세 분 정도. 그러니까. 세 분 정도. 전체 제외한 세 분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세 분인지. 이 안에서 세 명이죠. 아, 근데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나래 씨가 입을 띄는데 옆에서 전현무 씨가 봤어요. 이거를 좀, 왼발을 왜 이렇게 많이 오니? 나예요? 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요? 제 얘기하면은 저 박나래 씨 이민가 해서. 아, 그래요? 저도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나래 씨에 대해서 지금 노리고 그럼요.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많이 저도 그냥. 아, 너무 많아요. 그동안의 의리로서 네. 참고 있는 거지. 아니다 싶으면 뭐 나래 씨 거 이야기가 한 6개, 7개는 그러나. 아, 그래요? 오빠, 나는 당장이로 내일이라도 인터넷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거기서 만나자, 오빠. 저희 뭐 영화 아저씨 같은 인생 살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사실 어떻게 나를 박나래 씨 아 나래 봐 놓지 않았네요. 아 반갑습니다 예. 사회장님. 아유 회원님. 예. 진짜 바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나래 박은 진짜 바빠요. 최고 전성기고 예. 사실은 그 우리 박나래 씨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네. 그 저 나 혼자 산다 하잖아요. 네. 외국을 가는데 2박 4일로 가요. 박나래 씨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 저 때문이에요. 전 회장님 때문이잖아요. 다 너 때문이에요. 아, 무슨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 그 정도로 바꾸는 얘기죠. 지금 저 KB였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KB였어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양반들이 지금 가만히 듣자 듣자 하니까. 같이 살아도 좋은 곳인데 우린 너무 혼자 살아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면. 둘이 추접사고 한전. 둘이 추접사고 한전. 멘트가 왜 이렇게 그냥. 요즘 뭐 자기 피 하시다니까. 몇 개 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한 7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와! 사실은 제가 2015년부터 좀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9월달부터 근데 그렇죠? 그때보다 우와. 2016년이 좀 낫고 2010년보다 17년이 좀 더 낫더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나 혼자 산다 짠내 투어 또 후미디빅리그 또 슈가맨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비디오 스타 또 복부쇼 또 사랑도 토양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섭외 전화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엄청나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예요? 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 혼자. 짠내 슈가. 짠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번. 짠내 슈가 나 혼자. 예. 저는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방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하는 방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박나래 씨가 CF도 15개를 찍었잖아요. 진짜? TV CF하고 바이럴 CF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바이럴 쪽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좋은 게 아시잖아요. 단타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또 약간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TV에서 볼 수 없었던 많은 캐릭터를 했어요. 화장품 CF 같은 경우는 제가 피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피지 역할? 짜면 나오는 거. 아, 예. 그래서 널 짜버리겠다 그래서 쭉 나가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피임약 CF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남녀 사이를 갈라놓는 카드 역할을 했었어요. 아, 본인이? 예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했었죠. 단신 얘기가 나왔지만 박나래 씨는 사실 좀 단신이지만 진짜 언제나 그런 걸 못 느껴요. 에너지나 발라주고. 근데 사실 작은 걸로 치면은 제가 연예계에서 전원주 선생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작거든요. 그래요? 좀 밑에 있어요? 그럼요. 계세요. 주니어 주니어죠. 배그맨 브랜드컵 가순위에서 1위가 이재석 씨고 2위가 여자 1위. 하여튼 뭐 좋은 일이 뭐 그냥 연이어서 일어나네요. 여자 1등이야. 겹경사예요, 겹경사. 확률로 봤을 때는 전현무 씨가 조금 그 수상 확률이 높지만 제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 우리 박나래 씨다. 엠본부에서 이제 9년 만에 여자 후보로는 이제 좀 독보적으로 처음 나오신 거예요. 사실 그 진짜 이 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바랬던.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전현무 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 대상은 오빠가 받았지만, 저는 이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제가 대상을 받은 것 같다고. 그다음에 그 이게 8년 만에 제가 또 처음으로 여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대상 후보에 올랐는데, 박미선 선배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 8년 전이 박미선 선배님이 맞아요, 마지막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화이팅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모든 여자 예능인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기대 좀 했죠?
기대는 뭐 아, 사람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했겠죠. 방송 받으면 했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제가 전현무 씨 옆에 앉았잖아요. 이쪽이 녹는 줄 알았어요. 열기가 열기가 처럼 타오르는데 용암이 있다면 이것이다. 마그마가 따로 없는 사람이. 제가 위에서 봤던 그 전현무 씨 눈이 아직도 꿈에 나와요. 바로. 예. 그 욕망에서 탐욕스러운 눈빛. 아니, 당연히 유재석 씨가 받을 줄 알고. 일단 다 그만해. 아침에도 어머니한테 엄마 저 대상 타고 올게요 그러면서요. 그 소속사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은 기대를 했죠. 박나래 씨가 대상 후보에 있을 때 좀 긴장은 되더라고요.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아, 근데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나래가 그 대상 후보로 딱 올라가 있는 거 보고. 그럼요. 아, 진짜 대단하다, 박나래 씨. 나래 씨는 2019년에 받으시면 돼요. 아, 2018년인데요, 올해? 올해 받으면 안 돼요. 아, 그거 제가 받아야 돼요. 대단하다. 이게 대단해. 예약이 되게 많고요. 여기는 용암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얼어붙었어요. 아무튼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죠 또. 아 그래요. 아 근데 나래 씨가 또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안84와 결혼을 하겠다. 진짜 깜짝 놀 귀를 의심했다. 아니 이거 진짜 실제로 받았으면은 이거 진짜 날 잡는 겁니까? 일단은 대상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정신 아니었어. 그 옆에 있던 이제 기안84님한테 너무 죄송했죠. 사실은 이게 뭐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그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그 생각은 했어요. 대상을 받으면은 진짜로 그렇죠. 이건 왜냐면 그래, 약속이잖아. 방송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팬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진짜 두 분이 실제 마음이 있는 것이냐. 뭐 사귀는 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처음에는 방송용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 재미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만 두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사적으로 만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아리송한 거 이게 진짜인가? 아,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기안84님이 또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뭐 밀어낼 생각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열린 결말처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빠는 또 아시잖아. 저희끼리 맨날 모이면 물어봐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대.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보면 어떤 걸 본인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본인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고 나래 씨도 그렇고 눈사빠요. 누군가의 호의가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양배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나래야 이거 좀 더 먹어. 그럼 좀 이따가 뭐 오빠한테 마음 있나 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 네. 그때 우리 노래방에서 오빠 맞죠? 살짝 흔들릴 뻔했어. 아니 예전에 저랑 이제 남창희 씨랑 나래 씨, 나래 씨랑 장도현 씨를 넷이서 많이 예. 네,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좀 거하게 좀 꽃새우로 사주겠다. 그때 별명이 꽃새호였어요. 네, 제가 맨날 꽃새우 아끼는 후배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그때는 장도현 씨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있었죠. 아, 있었지. 오빠 내가 얘기해. 얘기해. 남자 솔직히 남자 얘기 들을 수 있다. 나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하는데 얘기해. 아, 네, 좋아. 오케이, 죄송해요. 크다. 어, 좋다. 제가 일단은 이제 노래방에서 이미 뭐 남창희 씨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뭐 했었으니까. 네, 네.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요? 자고 이제 노래방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노래방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술이 취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미로운 거야. 남창희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나는 창희 오빠인가 봐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의자가 높잖아요.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노래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서 이렇게 딱 눈을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가 무릎 한쪽을 꿇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거 될 거 아니에요? 될 거라고? 야, 너 또 지렸다고 그냥 모르는다고 생각. 근데 실크 스카프 장도현 씨한테 줬잖아요. 취한 걸로 치부하지 마.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아니, 도현이가 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도현이가. 도현이가 왜 그래? 내가 있어. 야, 나중에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싶다. 왜 장도현한테 그거를? 그리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취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네. 안 가고 자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가면 되잖아요. 지금. 둘이 둘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면서. 그래 둘이 있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친했어요. 진짜 친해서.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이국주 씨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장도현 씨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는 얘기를 이국주 씨가. 그 뒷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스카프를 줬잖아요. 근데 장도현 씨가 그걸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이게 자기가 민망한 거야. 야, 그 스카프 몇 명한테 쓴 그때부터 이제 개그맨들이 하는 막 이런 거 탈춤을 추는 거예요. 개그맨들이 하는 막 이런 거 탈춤을 추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도현이가 그러더니 그때부터 도현이 목에다가 스카프 감아주는 거야. 내가 남창이가 너한테 했지. 에이. 남창이가 너한테.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다음부터 두 개를 들고 다녀. 그러면은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남창희하고 강나래는 뭐 없었어요? 아 그때 이제 창희 씨도 되게 착해요. 그래서 남창희 씨가 박나래 씨 장소연 얘기 이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아 끝난 그냥 있는 거 얘기했잖아. 안 받아준 걸로 뭐, 끝난 거예요. 순수한 젊은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의 고백했다 고백했다 탈춤을 쳤다. 그래 이렇게 된 거야. 탈춤으로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헤어지면 탈춤이죠. 공산 탈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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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고백했다 장도현 씨가 거절을 했다. 아 오케이 거기까지 좋네요. 갔다 다시 돌아왔다. 박나래 이제 그 박나래 씨 근데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그때 저도 같이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드라마인데 이거 약간 이제 흐트러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창희 씨가 이제 나래 씨한테 꽃새우도 계속 이렇게 챙겨주고 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래 씨가 이렇게 창희 씨를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희가 그러면 거기서 이거를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창희 씨도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도현 씨도 어머 저 두 사람도 잘 어울린다. 이야기 머리가 돼서 이야기 머리가 돼서 막 놀고 2차에 이제 진짜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가서 4시 노래 부르는데도 둘이서 춤추고 하길래 저도 이제 취해서 한 연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장도현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끝나고 이제 가는데 남자 박나래 씨가 너무 많이 취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창희야 네가 오늘 나래 좀 이렇게 데리고 집에 데려다 줘라. 그렇지 그렇지. 데려다 줘라. 헤어지는 말이니까. 나래 씨도 약간 그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끝에서 가로등 밑에서 백만 이렇게 메고 나래 씨가 나래 씨가 취해서 비 많이 왔거든요. 비 많이 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네 여자친구니까 네 여자친구니까 빨리 오늘부터 1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래는 빨리 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남창희 씨가 제 목을 탁 치더라고요. 뭐라고 웃겨 그러는 거예요. 아는 관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나래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네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장도현도 이 오빠 쓰레기 오빠네. 야 이 쓰레기야. 나 강나래 챙기라고 강나래 챙기라고 강나래는 가로등에 있는 거야. 남창희야 니네가 챙겨. 야 오래 있으면 쓰레기 잡는다. 니네가 챙기라고 남창희 씨 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몇십 년 만에 둘이 의절을 했어요. 아 진짜? 니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나래랑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둘의 관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래 씨랑 도현 씨가 정말 저는 진심을 아끼는 후배들인데 박나래 씨는 리액션이 좀 달라요. 장도현 씨 너무 귀여운 거야 리액션이. 몰래카메라를 해도 얘는 알아요. 근데 장도현 씨는 몰라요. 거기 당황하는 모습은 막 귀엽지 않아? 원들 귀여워 보이겠지. 아직도 좋아하는 원들 귀여워 보이겠지. 도현아 잘 지내니? 아, 장도현 씨는 뭐 도현 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나래 씨한테요? 예. 예, 예. 이런 말. 그 술을 먹어도 멀쩡했군요. 예, 완전 멀쩡하고 오빠 얘기는 잘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단점보단 장점을 보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하다 보거든요. 아,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구나 정도지. 이렇게 이상의 감정은 없어요. 고백을 왜 했냐고. 남자 배우분들 그 등장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마동석 씨가 제일 화제가 됐죠. 예. 아 진짜 마동석 씨는 진짜 비슷했어요. 마동석 씨는 실제로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뭐래요? 사실 이제 처음에 마동석 씨 분장을 했을 때 저희 개그맨들끼리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어갖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강희원 씨 통해가지고 마동석 씨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문자가 왔대는 거예요. 근데 저거 문자를 딱 보여줬는데 딱 두 줄 있었어요. 뭐라고요? 크크크크크크크 대박. 너무 닮아서.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제가 이제 배달 가방 드는 CF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들라고. 이제는 뭐 범죄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해달라고. 다른 쪽으로 좀 해달라고. 예예. 예. 근데 뭐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고. 네. 일단은 뭐 정말 우연치 않게도 여기 계신 이 세 분 분장 다 했어요. 저도 했어요. 박명수 씨도 했고 유석 씨도 했고 제가 전현무 씨도 했고. 근데 뭐 이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분장을 할 때 꽃미남은 일단 안 돼요. 꽃미남은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승원 씨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뭐 두건이라든지 수염, 뭐 장미 그 장갑. 그리고 또 정말 꽃미남이 또 송중기 씨. 송중기 씨도 했었거든요. 근데 군복이 있고 그러니까 느낌이라든지 이거 살리면 되는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조인성 씨 이런 건 못하는 거죠. 제가 딱 한번 시도해보려고 이정재 씨를 한번 암살해 이정재 씨를 수염을 붙여가지고 머리를 그때 좀 약간 세우셨잖아요.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아인슈타인 같다고. 아인슈타인 같다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같다고.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강나래 씨가
런닝맨 프로그램 회식 자리에서 깽판을 쳤다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깽판이요? 네, 깽판이라고. 아, 깽판은 아니었는데. 런닝맨이었어요? 아닌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S본부의 연예 대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분장을 또 했어야 됐어요. 유재석 선배님 분장을 했어야 됐고 유재석으로 났잖아요. 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니까 사실은 아. 놀고 싶은데 놀 데는 네. 없는 거. 왜냐면 제가 이제 S본부에서 뭐 고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재석 선배 전화가 온 거예요. 런닝맨 회식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기는 좀 민망할 것 같다고 하더니 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민망한데 갔더니 본인 옆자리로 해가지고 저를 고기도 계속 구워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를 막 엄청 챙겨주셨죠. 네. 챙겨준 거랑 런닝맨 깽판이랑 뭐가 지금. 근데 이제 나래 씨가 이제 자리의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서 나래 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작가분들하고 있는데 네, 거기 딱 가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뭐 조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막 박나래! 박나래! 난리가 났어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재석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재석 선배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아. 오늘은 안 취하리 그래가지고 강원수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나래야 너 왜 이렇게 술을 안 마셔더니 오늘 이렇게 남의 또 회식 자리에서 내가 실수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재석 선배님이 이제 맞아, 맞아. 저희를 또 대리비를 다 주셨거든요. 거기 또 전 스태프들은 막 현금으로 5만 원 저도 주셨어요. 전 매니저 찾다 갔다는데도 매니저 주라고 그래서 주고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나래 씨가 타준 술 먹고 싶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게 타거든. 아 그러면 주전자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전자에다 이제 술을 이렇게 막 탔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탔는데 이제 나중 되니까 비율이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씩 타고 마셔보고 따라주고 좀씩 타고 마셔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다려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맛이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광수 씨한테 들었더니 제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 광수 씨한테? 그래서 광수 씨한테 다음날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한다는 건 다 필요 없고 내용 증명이 갈 거니까 법원에서 만나자고. 너 변호사 세게 써야 될 거야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박나래 씨 때문에 굉장히 회식 분위기가 좋았다고. 아유 아닌데.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었어요. 아니 그 나래 씨가 술 한잔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은데 세호 씨는 앞으로 절대 나래 씨하고 술 안 먹는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는 뭐 술자리가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코미디 빅리그 그 촬영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하러 갔는데 양세형 씨랑 박나래 씨랑 친구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래요. 근데 양세형 씨가 유독 그날 박나래 씨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또 이제 제가 선배니까 야 세형아 그 나래한테 너무 이렇게 장난 치지 마라. 아, 장난을 좀 너무 심하게 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래를 좀 보호를 해줬어요, 이렇게. 저는 보호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잠이 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간 피곤해서.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 깨우는 거예요. 깼어요. 깨니까 내가 잠들었구나, 이제 집에 가야 되나? 근데 박나래 씨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래야 했는데 왜 잠을 자? 왜 잠을 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래야 그게 아니고 일어나!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아이스 하드바 있잖아요. 네. 단팥바. 그거를 머리를 밑에 없이 머리를 날리고 있는데 일어나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제 우리 오빠 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갈까 봐 깨준 거지 내가. 입 돌아가 아이스크림 못 찍은 거야?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두 개골을 깨려고 하는 거야? 입 돌아간 거보다는 두 개골 깨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날 미안해 내가 뭐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괜찮다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오빠 그만해. 오랜 시간을 갖춰요. 이제 우리끼리 이제 노래 부르러 간 거예요. 다 같이. 예. 저 개그맨 동료인데 박민환 씨라고. 아 민환 씨. 네 있어요. 예. 있어서 박민환이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길래 쓰러지려고 하길래 민환이 형 좀 가서 좀 부축 좀 해줘라.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축하려고 하는 순간 어머 하면서 그 머리를 마이크로 또.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에코가 많이 들어가 있대. 에코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분은? 그분은 뭐 아이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 길다란 건 잡히면 그냥 말투도 아이고 근데 나래 씨의 또 얘기 들어보면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 그렇지 알고 놀래서 이제 그게 한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사과하고. 아니 그 또 이게 뭐 에피소드가 끝이 없네요. 오늘 그 사실 박나래 씨가 내가 임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나래 씨 에피소드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거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어? 음악계 거성이죠. 지팡님께서 박나래 씨에게 음악 작업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아~ 진짜 아무나 피가 안 하는 거 알죠? 일단은 정말 그 전화가 오셨어요. 선배님 직접 먼저. 그 시기에 인기 있는 분들한테만 연락해요. 당대 최고만. 이게 한 2주 전의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너 내가 그 이번에 그 곡 하나 썼는데 그 영철이의 그 따르릉 있지? 그런 것처럼 난 쌈마이처럼 안 할 거야. 쌈마이라니? 진짜 뭐 후배 곡 보고 그거 지금 솔직하게 말했나요? 아 근데 정확하네요. 아 근데 이제 뭐 보통 그 표현 쓰시거든요. 뭐 명수 선배님이 저랑 또 같이 DJ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은 이제 본인 노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DJ를 할 때 호응이 달라요. 아, 내 노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곡이 없으니까 너가 곡이 있으면 음악 트는데 훨씬 나을 거야 하면서 저랑 그런 얘기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래야 제목도 이미 나왔어.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르릉 야 이런 거랑 완전 달라. 그래서 선배님 제목이 뭐였더니 야 제목 독사과 이렇게 하는 거. 독사과? 독사과. 독사과인데 네가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한 입만 베어 물어가지고 그걸 계속 들고 나와. 그게 이제 약간 좀 시그니처 아이템처럼 딱 들고 나와. 그럼 선배님 독사과면 제가 백설공주인가? 야 뭔 소리야? 백댄서가 백설공주 넌 마녀지. 야 이거 해가지고 음반 싹 나오고 사과사의 광고 지금 우리는 딱 성공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이 지금 이제 곡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나와. 맞다고. 방금 수익 배분 문제도 얘기가 끝난 거예요? 선배님이 그래도 한 8 정도는 8:2. 근데 이제 뭐 선배님 작사료는 다 본인이 가지고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8 제가 92 정도고. 100으로 봤군요. 100으로 한 거예요. 100으로. 92 대 8로 92 줘야죠. 오 생각했는데. 저도 좋아. 농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 한번 재밌게 한번 이제 만들어. 네, 근데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최초 공개 내 독사가 나온다는 거. 아 이거 처음 얘기해 본 건데. 아 근데 그 사실 그 박명수 씨하고 박나래 씨가 다 디제잉을 하시고 좀 스타일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선배님은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 노래가 있다는 게 너무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이라는 게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개그랑 똑같이 한 시간 동안 여기 앞에 있는 관객들을 얼마나 재밌게 놀게 하느냐. 잘게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지친다, 처진다 그러면 바로 본인 노래를 틀니까 사람들이 일단 본인 노래 나오면 우와! 또 선배님 직접 나와서 노래까지 불러주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니까. 혼자 하고 저는 뭐 제 곡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좀 처진다 싶으면 좀 벗어요. 옷걸이를. 밑에서 아니야 아니야. 밑에서 이보이라는. 일단 반응이 나오잖아. 반응은 있어요. 반응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없는데. 이거 찍고 노는 거랑 내려놓고 노는 거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다르지.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는데 촬영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계시면은 저는 연예인 박나래로서 여러분과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내리고 저와 함께 뛰어주시면 쓰레기 박나래로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랑 놀겠습니다. 쓰레기랑 놀겠습니까?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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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좋다. 야 여기 이제 독사까지 첨가되면 끝나네. 독사가 나오면 이제 난리 나죠. 진짜. 신나면 끝이에요. 모두 소스를 다 갖다 뒀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나 너무 좋아요. 다 불어넣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름 못 만들게 해드릴게요. 야, 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저 소스랑 소스 다 넣는 거.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저 예전에 저 그 원준거 행사를 갔는데 나래 씨가 먼저 하고 그 제가 다음 타이밍인데 나래 씨가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요? DJ 박스 위에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엉덩이만 보이는 거 뒤에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춤추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짐처럼 많이 하면은 뭐 예, 노래가 있어요. 월킹 같은 거 있어요. 기믹투미어 월킹 막 이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올라가고 골반 한번 흔들어 봅시다. 기믹투미어 월킹. 기믹투미어 월킹. 기믹투미어 월킹. 이렇게 하면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밑에 있는 남자들이 우와! 내가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와 보셨냐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니 밑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하지마!
미친놈아! 위에 있으면 다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래 씨가 이제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이걸 추잖아요. 네. 그 다음 DJ가 숨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꽂았고 그걸 해야 되거든. 준비를 해야 돼요. 엉덩이 이거 다음 DJ 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무대에서 이걸 하잖아. 복사가 되는지 안 하겠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터넷에서 디제잉하는 모습이 진짜 재발견이라 더 이쁘긴 한데. 아 그래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건 사진입니다. 어떻게 아, 한 거 했구나. 네, 포토샵을 좀 하긴 하는데. 오! 강나래 맞아요? 오! 아니다. 이거 나래 씨 맞아요? 포토샵 했지? 아니, 아 미리 말씀드렸는데 몇 년 전 같은데? 아, 아니요 이거는 더 땡겨봐요. 작년 다영 씨 땡겨봐요. 아니 진짜 작년 작년이에요? 작년 우리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아시죠? 어머 그때 이제 부산에서 디제잉했던 건데 아니 저분 좀 누구야? 저분 좀 불러주면 안 돼요? 저 표정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제 나래 씨 이제 느낌이 이제 나래 씨가 옆태가 좋아요 원래 옆선이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아니야 옆선이 강나래 아니야 지금 아 이거 아니야 옆선이 강나래 이왕 흑점하니 바로 그냥!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 분위기가. 진짜. 미안해요. KBS, KBS, KBS.